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구 성동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저 박성준과 진보당 박상순 후보는 민주개혁 진보연합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진보당 박상순 후보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단일화 논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성동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고 서울 전역 승리의 견인차가 되는 것입니다. 중구 성동구의 압도적 승리가 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을 심판하는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그 어느 곳에서도 공정이나 상식, 원칙과 법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게 법을 재단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고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경제는 완전히 침몰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부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엑스포 유치 참패, 잼버리 운영 실패까지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비호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 한심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무도하고 한심한 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국민께서 물어주십시오. 저 박성준은 국민을 통합하는 통합의 정치, 이념보다 국민의 삶과 실용을 중시하는 실용정치,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무능 정권 심판, 인류도시 중구 성동 완성, 정권 심판 필승 카드 박성준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 진보당 중구 성동을 국회의원 후보 박상순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 민생 파탄 정치를 심판하는 국민 승리 총선을 위하여, 그리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중구 성동을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신당역과 약수역, 신금호역에서 만나 뵈었던 많은 주민분들과 나누고 약속했던 이야기를 저 박상순과 진보당의 당원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고단한 출퇴근길을 함께하며 우리 진보당이 녹록지 않은 서민의 삶에 민생 진보 정치로 기댈 곳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늘어나는 부채에 한숨 쉬는 수많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을 방뇨하고 싶다는 진보당의 현수막에 박수치고 성원해 주시던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중구 성동을 주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거부권 독재를 심판하는 4월 10일 총선이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진보 민주 세력이 총단결해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함을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중구 성동을 주민들의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발표될 단일화 합의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낼 방사능 안전급식과 중구 학부모님들의 자랑인 중구형 돌봄 제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민생 현안 1호라고 떠들어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문제도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2대 총선 이후에도 중구 성동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 박상순과 진보당은 민생을 우선 살피는 진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중구 성동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우리 진보당 중구 당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진보당 박상순, 22대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중구 성동구 을 후보 단일화 합의문. 서울 중구 성동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진보당 박상순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심판하고 민생과 개혁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 연대 및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 1. 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지난 2024년 2월 21일에 합의한 선거 연합 정신에 기초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 2. 양 후보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 성동을 선거가 수도권을 이끌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선거 승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뜻을 받들며 힘을 모아간다. 3. 중구 성동구을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 지역개발, 교육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며 중구형 돌봄제도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상의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방사능 안전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문제는 노동자, 중소상공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나간다. 4. 22대 총선 이후에도 중구 성동구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후보 박성준, 진보당 중구 성동을 국회의원 후보 박상순.